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이 안양시의 발전, 그 중심에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미래 100년을 그려가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안양시 이야기 3분 안양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양시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 안양시는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 청년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청년 인재를 활용한 시정 참여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청년들은 안정된 삶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안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며 꿈과 미래를 설계해가는 청년들의 걸음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한 26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30일 창업지원센터 강당에서는 착한 기업 ESG 나눔 기업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품과 성금을 기부한 기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시는 기업으로부터 기탁받은 성품은 필요한 기관과 가정에 전달하고 성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착한 기업인들의 나눔으로 안양시가 더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으로 안양시의 마음 온도가 쑥쑥 올라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안양시가 포회정 소장 공정안전관리 S등급에 이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고품질 깨끗한 수돗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물 하면 안양물이 최고로 꼽히지 않을까요? 네, 3분 안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